안녕하십니까. 참선 뉴스의 앵커 지정마을 의장 강태욱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아이고 참, 요즘 좋습니까? 오래돼가지고 자포제작부 남의 대열을 새로 맹그렸네.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누가요? 저 문기 하동. 하동이 충북공이나 하동 대교라고 말을 우기네요. 가고 우리 참선도 사실 참선 삼적보 연결교 때 그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싸워왔습니다. 우리의 대처 미술으로 인해서 사천에서는 아직까지 삼키대교, 삼키연결교하고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기들이 우리 참선 고치카를 가봤을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볼기 없이 남의 창선, 제2 창선 대교가 기다입니까? 와 그리 우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야, 군 이장단, 그리고 여러 기관 단체장에서 도착해 가갖고 제2 남의도를 챙기는데 아주 해로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창선이 먼저 탄원서를 발의해서 청와대에 땡기고 올라 겁니다. 이 방송이 끝나는 대로 마이 말을 해가 나와갖고 탄원서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앞에 문자는 기분이 좋게 안 좋았지만은 이거는 제2 남해대가 당연한 겁니다. 다음은 우리 농민들이 엔드로핀이 올라가는 200원께 길을 좋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에서 농사 짓는다고 아픈 허리를 좀에 펴놨고 그러고 배 굶지 말았고 점심을 죽겠군요. 한 달까지는 해. 내일부터 오포 보는 시간부터 한 시간 반 동안 밥을 죽입니다. 물론 군에서 우리 도우미 아지매들을 소고비는 주겠지만은 고맙다고 잉크 한번 쫓게 해주고 엔도르핀도 올라가고 농번기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잠깐만요. 중간에 우리 새마을 남녀협의 리포터님께서 속보를 알렸네요. 우리 마실에 최고 고령이신 최곱봉 어르신 올해 98입니다. 어르신께서 애지중지 애기 오시던 막내가 집구석을 나갑니다. 인상착의는 옷을 하딱 벗고 있고 다리 밑에 꽂히는 본 이장이 술 취하고 전봇대만 보면 찔찔 찢기듯이 전봇대만 보면 찢긴답니다. 한 가지 사람만 보면 니네 없이 좋다고 응기다 그래요. 이런 막내 누렁이를 보시면 해관으로 연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개소리가 안 되네. 방송 그거다 사고다. 예. 아이 이런 저놈이 방송인 듣고 이리 왔네. 어이 일반 반장 빨리빨리 잡아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런 막내 때문에 이렇게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강조하지만은 어르신들의 건강이 우리 창선의 건강입니다. 100세 시대에 걸맞게 건강한 인생을 늘리시길 바라면서 150세 되는 날 건강하게 제가 막걸리 한 잔을 사겠습니다. 중간에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을 대관에서 안내방송 드렸습니다.